볼프 레이의 별은 1867년 프랑스 천문학자 샤를 볼프와 조르주 레이에가 처음 발견하여 그들의 성을 조합하여 붙인 명칭입니다. 볼프 레이의 별은 보통의 항성들과는 다르게 표면 온도가 수만 켈빈에 달하며 태양보다 수만, 수백만 배 밝은 광도로 빛을 발하는 폭넓은 휘선대를 가진 고온의 항성입니다. 볼프 레이의 별은 질량이 태양 질량의 약 20배 내외 또는 그 이상 정도 되는 별이 초속 수천 킬로미터의 강력한 항성풍에 의해 외곽층을 우주 공간으로 날려서 질량을 잃어버린 내부가 노출된 별입니다. 볼프 레이의 별의 표면 온도는 수만 켈빈에서 수십만 켈빈 정도이고 광도는 태양보다 수만 배에서 심지어 수백만 배 이상 밝은 것이 특징입니다. 볼프 레이의 별에서 발산하는 빛의 에너지의 대부분은 파장이 길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외선과 투과성이 작은 연 X선 대역에서 방출되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극단적으로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광도란 단위 시간 동안 빛으로 방출되는 총 에너지이며 거리와 무관한 천체의 고유 물리량입니다. 즉 천체의 고유 밝기라 보면 되겠습니다. 볼프 레이의 별은 질량이 매우 큰 진화된 별이지만 헬륨과 질소, 탄소, 산소의 방출선이 보이는 특이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습니다. 항성 자체로부터 상당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도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강한 빛을 발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볼 수 없습니다. 질량이 낮은 별들은 항성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표면 온도가 낮아져 적색 거성이 되지만 높은 질량의 별들은 강력한 항성풍 때문에 팽창 시 외포층에 미치는 중력이 약해지면서 수소가 풍부한 외층을 우주공간으로 방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매우 높은 광도를 자랑하는 뜨겁고 특이한 별, 아직 우리에겐 생소한 별, 볼프 레이의 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WR93B입니다. WR93B는 은하 중심부 상광 성운과 성단 등이 수없이 많은 전갈자리 방향으로 9000광년 떨어져 있는 볼프 레이의 별입니다. 질량은 태양의 약 8배 정도이며 반지름은 0.44배입니다. 항성의 표면 온도는 16만 켈빈이고 강도는 11만 태양광도입니다. 반지름은 태양보다 반 정도로 작으면서도 질량은 8배에 달하는 매우 조밀한 별입니다. 초속 5000km의 속도의 강력한 항성풍으로 인해 매년 10만 분의 1 태양 질량을 우주공간으로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태양이 매년 40조 분의 1의 질량을 우주공간으로 날려보내는 것에 비하면 이 항성은 태양보다 수억 배 이상의 질량을 매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별은 항성의 마지막 진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8000년 이내에 초신성으로 부풀어 폭발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음은 WR7입니다. WR7은 태양담으로 가장 밝은 별 시리어스를 포함하고 있는 큰 계자리 방향으로 지구로부터 17000광년 떨어져 있는 볼프 레이어 별입니다. 다른 명칭으로는 HD56925로 헤니 드레이퍼 목록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성의 질량은 태양보다 13배 더 무겁고 반지름은 태양의 1.26배이며 표면 온도는 11만 2천 켈빈이고 광도는 22만 9천 태양광도입니다. 항성의 방사선과 항성풍에 의한 이온화된 혼합가스 거품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70만 분의 1 태양 질량이 초속 1545km의 속도로 항성풍의 형태로 우주 공간으로 날려보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WR46입니다. WR46은 센타우로스 자리 남쪽으로 보이는 별자리인 남십자 자리 방향으로 지구로부터 9300광년 떨어져 있는 볼프 레이어 별입니다. 질량은 태양의 14배이고 반지름은 1.36배이며 표면 온도는 11만 2200 켈빈이고 별의 광도는 26만 3000 태양광도입니다. 이 별은 초속 2450km 속도의 항성풍으로 인해 매년 40만 분의 1 태양 질량을 우주 공간으로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WR2입니다. WR2는 밝은 별들이 W 모양으로 되어 있는 카시오피아 자리 방향으로 8000광년 떨어져 있는 볼프 레이의 별입니다. 질량은 태양의 16배이고 반지름은 0.89배 정도이며 항성의 표면 온도는 14만 1000 켈빈이고 광도는 28만 2000 태양 광도입니다. 이 별의 반지름은 태양보다 작지만 20배 이상 더 뜨거운 표면 온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항성의 질량 손실의 전반적인 비율은 다른 볼프 레이의 별들보다 낮은 항성 중의 하나이지만
초속 1900km의 빠른 자전속도는 초신성 폭발을 할 때 감마선 폭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음은 WR-102입니다. WR-102는 황도 12궁 중 하나이며 성운과 성단이 많은 궁수자리 방향으로 9400광년 떨어져 있는 볼프 레이의 별입니다. 항성의 질량은 태양의 17배이며 반지름은 태양의 반 정도입니다. 표면 온도는 21만 켈빈으로 매우 두껍고 광도는 38만 태양 광도입니다. WR-102도 역시 매우 밝고 뜨거운 별이며 초신성 폭발에 매우 근접한 정도로 진화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항성 핵융합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1500년 이내에 초신성으로 폭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WR-134입니다. WR-134는 견우성과 직녀성이 있는 백조자리 방향으로 지구로부터 6000광년 떨어져 있는 볼프 레이어 별입니다. 질량은 태양의 18배이며 반지름은 5.25배이고 항성의 강도는 무려 40만 7천 태양 광도이고 표면 온도는 6만 3천 켈빈으로 태양보다 10배 이상 더 뜨겁습니다. WR-134는 강렬한 방사선과 강력한 항성풍에 의해 발생한 희미한 거품 성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WR-134는 1867년에 관측된 세계의 백조자리의 별 중 하나이며 비정상적인 강렬한 방출 라인으로 구성된 특이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WR-1입니다. WR-1은 에티오피아의 케페우스 왕의 아내이자 안드로메다의 어머니인 허영심 많은 카시오피아 왕비의 이름을 딴 카시오피아 자리 방향으로 지구로부터 11만 광년 떨어져 있는 볼프 레이어 별입니다. 질량은 태양보다 27배 이상이고 반지름은 2.26배이며 항성의 표면 온도는 11만 2200 켈빈입니다. 이 별의 반지름은 태양보다 대략 2.26배 더 크지만 11만 켈빈 이상의 표면 온도로 인해 항성의 광도가 무려 76만 태양 광도나 됩니다. 항성의 자전 속도는 초속 6.5km이고 약 1800파색 떨어져 있는 카시오페아 OB7 성엽의 구성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WR-124입니다. WR-124는 큐피드의 화살이라고 전해지는 별자리인 화살자리 방향으로 지구로부터 1900광년 떨어져 있는 볼프 레이의 별입니다. 항성의 반지름은 태양의 26.5배이며 질량은 태양의 33배이고 표면 온도는 39800 켈빈이며 광도는 100만 태양광도입니다. 11년의 간격으로 허블 우주망원경에 의해 관측된 정보에 따르면 이 항성에서 우주공간으로 방출시켜버린 물질들은 M1-67 성운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천체가 관측자의 시선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속도인 시선속도는 초속 약 200km로 우리 은하에서 가장 빠른 측에 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WR-142입니다. WR-142는 견우성과 직녀성이 있는 은하수 중앙의 백조자리 방향으로 5700광년 떨어져 있는 볼프 레이의 별입니다. 질량은 태양의 28.6배 정도이고 반지름은 태양의 0.8배이며 표면 온도는 20만 켈빈이고 광도는 무려 태양의 91만 2천배입니다. 이 항성은 핵융합의 마지막 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약 2000년 이내에 초신성 폭발을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항성의 질량과 빠른 회전 속도로 보았을 때 GRB, 감마선 폭발, 게마 레이 버스트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다음은 WR-25입니다. WR-25는 1등성 카노프스가 있는 별자리 용궐자리 방향으로 지구로부터 7000광년 떨어져 있는 볼프 레이의 별입니다. 쌍성계의 일원이며 용궐자리 성운에 포함되고 트럼플러 16 성단의 구성원입니다. 질량은 태양보다 98배 더 무거우며 반지름은 태양의 20.24배 정도이고 표면 온도는 5만 켈빈이며 광도는 무려 240만 태양 광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태양보다 240만 배나 더 밝은 별임에도 불구하고 그 별과 지구 사이의 성강구름 등의 우주물질로 인해 우리의 맨눈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음은 VFTS-682입니다. VFTS-682는 우리 은하의 위성 은하인 대마젤란 은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황새치 자리 방향으로 지구로부터 16만 4천 광년 떨어져 있는 볼프 레이의 별입니다. 황성의 질량은 태양의 150배이고 자전속도는 초속 대략 2000km이며
표면 온도는 54,500K이고 항성의 광도는 무려 320만 태양광도입니다. VTFS-682는 발견된 항성 중 밝고 무거운 항성구름에 속하며 초속 2600km의 속도로 항성풍을 우주공간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R136A1입니다. R136A1은 대마젤란 운해에 위치한 황새치 자리 방향으로 지구로부터 16만 5천 광년 떨어져 있는 볼프 레이의 별입니다. 이 별은 R136 3개 성단에 포함된 극대 거성이며 다른 이름으로는 NGC-2070이라고도 합니다. 질량은 태양의 265배이고 반지름은 태양의 29배이며 표면 온도는 대략 53,000K 정도이며 강도는 태양의 무려 870만 배나 됩니다. 이제껏 관측된 모든 별 중에서 최고의 광도를 자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WR-136A1은 항성의 형성 이래 처음 가졌던 질량 중 상당량을 항성풍의 형태로 우주공간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량이 큰 항성일수록 별의 질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특징이 있듯이 R-136A1의 질량으로 보아 이 별도 이미 중년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볼프 레이의 별의 관측은 계속될 것입니다.